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제서부터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죠. 이거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뭔가 제도를 좀 손봐야 하지 않겠네. 내가 만약에 공매도를 했는데 6배, 7배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대한 이벤트 이거를 가지고 전 시장을 모두 다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슈를 모든 것에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기업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뵙는 것 같아요.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을 오래 봐오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2주쯤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다뤘던 게 그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 강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올해부터 예. 이제 지금 뭐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가족 합산을 제하더라도 인별로는 3억 원 정도로 이게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에 큰 영향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 뭐 3억 이상의 대주주가 많지도 않고 나올 물량 제한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반박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좀 들어봤으면 해요. 반박하셨던 분들의 논리는 올해는 이제 개인 매수가 여느 때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빌미삼아 나올 물량이 꽤 많다라는 거고 또 지금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으니 원래 이제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의 공매도 그 쇼커버링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래서 개인 물량을 받아줄 만한 주체도 없다. 이게 이제 반박의 논리였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들어보고 그래서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대주주, 개인 매 그 주주들의 그 규모가 커졌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죠. 그냥 그랬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추측이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작년도 말에 종합주가지수하고 지금하고 따져보면 한 7%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자산들이 그 정도씩 늘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그 하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상당히 많았고 이래서 손바뀜도 상당히 됐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몇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나눠서 이렇게 한 데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개인 대주주가 3천만 개 이상의 계좌가 되거든요. 네. 그걸로 한번 나눠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국인들의 그, 저, 공매됐던 커버링이 들어온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또한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증명이 된 게 아닌 그렇죠. 거죠. 그냥 네. 단순히 그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의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연말 이런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때보다도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제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어떤 매수가 많이 있었냐면 연기금들이 1년에 자기네들이 정한 만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을 못 채우기 때문에 11월 달서부터 계속해서 상당한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가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이 10월 달까지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본인들이 작년 12월 달에 예정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보다도 지금 순매수한 액수가 훨씬 더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두 달 동안 그 부분에 아무튼 최소한 80%는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 규모라고 하는 것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뭐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호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냥 뭐 특별한 실체 없이 그냥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네, 네. 반복을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숫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그 한 종목에 3조 이상의 그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좌가 대충 한 10만 계좌 정도. 3억이요. 예. 그 이제 그 10만 계좌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모으면 42조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한 7% 정도 올랐으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가 42조에서 한 45조 정도로서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0만 계좌 정도에 이게 원래 이제 3억을 넘으면 그 다음서부터 이게 그 해당이 되는 거고 2억 9,900만 원까지는 그냥 아무런 거죠. 의미가 네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계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억 정도씩은 그 영향을 안 받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3억 빠지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30조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되는 부분들이 15조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15조 내에는 대주주들이나 특수주주들이나 그다음에 주요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물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3억 이상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의성 회장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를 다 따지게 되면 실제 15조 정도의 물량에서 과연 얼만큼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액수가 서로 뭐 한 5조 뭐 3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서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빠른 사람은 지금서부터도 쭉 할 거고 그게 이제 1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날수로 전부 다 나눠보면 그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45조가 12월 달 중순을 넘어서 한꺼번에 나온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42조 뭐 45조 되는 물량은 정말로 한 푼도 안 남고 깡그리 다 나온대. 그러면 도대체 지금 45조라고 하는 주식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주가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수치를 한번 뜯어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작년에도 뭐 대주주에서 10억 이상이 되면 대주주기 때문에 네, 네. 그 물량이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12월 달에 주가가 떨어졌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가장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코스닥 시장. 네. 보면 작년도 11월 1일 날 주가가 662포인트였습니다. 맨 마지막 날 주가가 얼마냐면 669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5포인트 정도 상승하죠. 그러니까 1%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떠냐? 657포인트에서 675포인트가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한 3%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네네. 지금 뭐 3억 이상 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고 이게 나오면 시장은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그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과거의 주가 움직임도 그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그 부분들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적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이걸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를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에 판단을 흐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많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이 뭐냐면 네. 이슈를 모든 것에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어떤 이슈 하나가 딱 터지면 그게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는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네네. 아무튼 그 이슈가 터지고 며칠 동안은 보게 되면 막 난리가 나는 형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은 부분들 뿐이 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모든 거에 다인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작은 노이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93년도에 그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잖아요. 네. 금융실명제는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거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일의 최대 악재다.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제서부터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초에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려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89년도에도 실행하려다가 안 됐고, 그 안 될 때마다의 요인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93년도 7월 달에 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주가가 안 좋았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원래 제일 처음 출발할 때에 한 700포인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게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11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순한 하나의 그 이슈나 그다음에 이벤트 이거를 가지고 전 시장을 모두 다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하나없이 모두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대주주 3억 이그 하고 이거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물론 없으면 더 낫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니까 방향을 바꾸는 정도의 이슈가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제도 이야기 나온 김에 공매도 이야기도 잠깐만 더 하고 넘어가면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공매도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연기가 돼서 연말까지는 일단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감철이다 보니 또 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뭔가 제도를 좀 손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혹시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자, 제도를 손본다 그러면 어떻게 손을 봐야 될까요? 일단 하나 보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죠? 두 번째 개인들한테도 허용을 해준다. 열어준다. 예, 그다음에 또 뭐 홍콩식이라고 얘기하죠. 네. 일정한 기준을 놓고 그 기준 이상 뭐 시가총액 기준이든지 뭐든지 그 이상 되는 거를 허용해 준다. 이런 이제 건데 자, 이제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뭐 이게 판단의 그 기준인데 아마 제도를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한테도 허용을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한테 허용해 주는 거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모든 그 투자자들이 공평한 형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를 제한한다는데 예, 그렇죠. 그 기회를 모두 다한테 열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뭐 개인들한테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그거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해서 그게 과연 활성화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한테 그 이 공매도를 허용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제 안전성 때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제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원하는 대로 떨어져서 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없죠. 방향이 그냥 뭐 해가지고 네. 이제 사서 돌려주고 그렇죠. 나머지 차익만큼을 내가 가지면 되는데 자 조그만 종목에서 내가 만약에 공매도를 했는데 6배, 7배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나는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 해주겠다라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매도를 해줬던 기관에서 각 개인한테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할 텐데 그 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매도 해가지고 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받는다고 그거를 개인 각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뭘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공매도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머리가 아프죠. 네. 그리고 이게 뭐 그것 때문에 뭐 소송을 거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또 언론에 나고 그러면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그러면 결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거는 제도가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실행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그 공매도라고 하는 걸 그렇게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렇게 크게 그 개인한테 허용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이제 공매도가 얼마나 이렇게 그 시장에 영향을 주고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공매도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가 뭐였냐면 옛날에 대주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지금은 증권회사들이 자기 상품으로 주식을 매매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 됐는데 과거에는 그 증권회사들이 주식을 본인들의 그 자본 계정으로서 네네. 사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뭐 그 키움 증권에서 삼성전자 10만 주 갖고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받고 그다음에 주가 올라가기 바라고 이것만 있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해주는 것처럼 주식도 빌려주자. 네. 그리고 그거에다가 신용 그 수수료 받는 만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옛날에 그거였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91년도에 주가가 이제 한참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이제 왜 주가가 떨어지냐. 여기 이제 언론들이 뭐 대주제도가 있어서 주식을 팔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나는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이게 뭐 손해를 봐서 죽겠는데 어느 누구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거 갖고 이익을 본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이제 막 그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경부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증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대주제도를 금지한다. 이래가지고 금지를 해버렸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주가가 계속 안 좋으니까 92년도에 또 이제 제도를 가면서 어떤 거 하냐면 그때는 이제 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대주제도가 있으면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 거 아니냐. 그러니 주가가 올라갈 텐데 왜 그 제도가 없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딱 8개월 만에 이번에는 증시 부양대책의 하나로 대주제도를 살렸어요. 회복을 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공매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형평성에 안 맞고 뭐 이런 네, 거는 있지만 그렇죠. 이게 과연 주가를 그렇게 엄청나게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로 해서 제일 불만을 많이 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셀트리온의 회장입니다. 그죠? 그 회장님이 아무튼 옛날에 내가 이 저 뭐 대주 때문에 그 공매도 때문에 회사를 경영을 못하겠다라는 컴플레인을 네, 굉장히 네. 많이 하고 난 다음서부터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면서 막 이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거의 뭐 20몇만 원까지 막 상승을 네, 하고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물론 형평성에 안 맞는 건 있지만 이거 자체가 주가에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러는 제도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냐면 그냥 아 이거는 엄청나게 그 시세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막 이러는 제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하나 딱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제도도 주가를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쭉 있었던 그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제도적인 변경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보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많이들 할 때에 왜 상한가 폭을 네. 굉장히 넓히면 세상이 난리가 나고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다 해서 해보면 상한가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사람들은 훨씬 더 투기적인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것이 가장 맞지만 그 모든 이 그 주가의 움직임 이 부분들을 또 이번에는 공매도에다가 다 그 실어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네, 네. 그거는 시장을 보는 데에 바이어스를 자꾸 만드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를 자꾸 주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일관된 입장은 그게 시장에 소음을 만드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메인 팩터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렇게까지 크게 볼 것들은 아니지 않냐. 물론 이제 그 공매도 관련해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게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대한 불만이기는 합니다만 냉정히 생각해봤을 때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 이슈인 네. 만큼 그렇게까지 몰입해서 볼 필요는 그렇죠. 예,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부분인데 네. 그거를 이제 제도를 바꿔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를 개인한테 허용해 준다고 네. 해서 그게 과연 그 활성화될 거냐 개인 공매도가 그거에 해봐야. 대해서는 저는 글쎄 네.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알겠습니다.